산도 몬타 이게 무슨 뜻일까요? The Rise of Ferdinando and Isabella 산토 떠오르시겠죠? 쿠오레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빵! 부제는 알겠어요. 페르디난도하고 이사벨라 하면 우리 그, 저기죠? 저기, 스페인이, 스페인의 탄생을 만들었던 아라곤 네. 왕국과, 가스티안가? 카스티야.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의 모습을 만들어낸 그렇죠, 그렇죠. 두 왕가의 결혼이었죠. 그렇죠. 자, 일단은 이것도 4인용 게임이고요. 240에서 360분짜리 쉽지 않아 보이죠? 웨이트 3.5고요. 자, 중요한 건 GMT에서 나오는 건데 첫 번째 소개가 뭐냐면 프리퀼 투 히어 아이 스탠드. 히어 아이 스탠드의 프리퀼이다. 프리퀄이군요. 예. 기대되지 않습니까? Here I Stand는 30년 전쟁이죠. 종교 그렇죠, 전쟁. 그렇죠. 종교 전쟁을 종교 전쟁. 종교 개혁이요. 그 종교 종교 개혁이요. 개혁을로 촉발된 30년 전쟁을 테마로 하고 있는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프리퀄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한 방식대로 진행이 되겠죠. 카드 드리븐일 것이고 서로 간의 영향력과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카드에 구현을 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CDG고요. 오늘 CDG가 많죠. 제가 CDG를 좋아해서 그래요. 에픽이네요, 이것도. 에픽이죠. 예. 그래서 최대 턴은 7턴이면 끝나는 간단한 게임이죠. 인원수는? 4인이 맥스고요. 그래서 5인, 오. 6인이었던 게임에 비해서 흐름일 수도 있지만 인원수를 많이 줄였죠. 이 작가가 같은 작가인지 모르겠는데, 버신 퀸도 같은 메커니즘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같은 작가는 아닌 것 같죠? 보시면 알겠지만 없습니다. 같은 같은 작가는 작가는 아니고. 아니지만 같은 회사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메커니즘을 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이 버진 퀸이나 히어로 아이스탠드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 인원수가 최소 5에서 6인이 꽉 차야 게임이 제대로 흘러들어왔다는 거. 그 맞아요. 단점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맥스 4인으로 했고요. 베스트 4인으로 못 박아놓은 걸 보니까 4인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4인은 무슬림, 프렌치, 포르투기스, 앤 스페니쉬. 그래서 네 가지 플레이어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 그래, 보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네개 그렇죠. 세력이네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오면 살 계획이고요. 작년에 나온 걸로 돼 있네요. 나올 걸로 돼 있었네요. 올해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예, 안 나온 거예요. 나왔으면 샀죠. United States vs. Aaron Burr. 이것도 법정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뭐 versus 붙으면 법정물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판례는 뭐 무슨 무슨 케이스, 무슨 무슨 케이스인데 그 대부분 누구 대 누구예요. 근데 녹색 좋아하는 거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연방 대법원 판례인 경우가 많고요. 네. 예, 뭐 되게 중요한 역사적 흐름을 만든 판례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아론 버가 누군지는 아시겠죠?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인 또라이죠. 미국의 부통령이면서 재무장관을 총으로 쏴 죽인 결투하면서 그리고 텍사스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잡힌 아론 버하가의 반역죄로 잡혀왔는데 그 반역죄에 대한 재판을 게임으로 그린 걸 겁니다. 아, 2인 게임이군요. 예, 2인 게임이고 역시 카드를 사용하는 카드 드리븐이고요. 그래서 이 법정에서 근데 잠깐만. 왜? 본인도 권력자인데. 권력자 아니에요. 잡혀 들어왔기 아니, 때문에. 빵. 부통령이니까 권력자였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권력자였는데 재무부 장관을 결투로 살해하고 네. 그리고 텍사스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혐의로 잡혀왔어요. 야, 세기의 재판이라고 이름 붙이긴. 네,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해밀턴을 죽인 사람입니다. 아, 네? 예, 네, 유명하죠? 알렉산더 해밀턴을 죽였다고요? 네, 그러네. Killing Alexander Hamilton in a duel. 근데 결투에서 정정당당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투를 통해서. 아, 당시에는 결투가 꽤 오랫동안 네, 재판을 대신했죠. 그렇죠. 예, 신이 승자를 축복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이것도 법정물이긴 하고 기대가 많이 하고 있어요. 기대를.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디자이너를 모셔야죠. 제이슨 매튜스. 매튜 아시겠죠? 이거 다 아시죠? 모르시면 안 되죠. 어? 이분입니다.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혼의 네, 투쟁, 트와일라 스트러글의 임페리얼 작가. 스트러글 대통령 만들기. 1960. 근데 망작이 있어서 좀 캠페인 매니저 2008은 망작이거든요. 아, 그래요? 제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저는 괜찮게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외려 1960보다 빠르게 끝나서 좋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이분이 가끔씩 제 기준하고 안 맞는 게 있어 걱정하긴 하는데,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뭔가 역작이 탄생할 것인가라는 생각에 일단 디자이너 빨로 넣는 것도 있어요. Any news on the game? 다 똑같아요. 성질 급하죠? 아, 그것도 7달 전이네요. 예, 가장 최근 그 스레드가. 나올 거예요. 네. 바이마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올해 바이마르가 풍년이에요. 바이마르 공화국.
Political Struggle in Germany 1919년, 1933년 배경도 똑같죠. 아 그러네요. 이거 P500이라고 보니까 GMT. GMT죠. GMT P500 시스템은 선주문 시스템이죠. 네. 유명한 선주문 시스템이에요. GMT는 기본적으로 선주문을 먼저 봤고요. 네. 그 선주문에 500명이 들어와야 기본적으로 프린팅을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GMT가 영세했을 때부터 그렇죠. 있었던 시스템이고 네. 사실 영리한 시스템이죠. 우리 이러이러한 게임들이 있어 해서 살짝 공개를 해주고 너희들이 이걸 원해? 그래서 500명 이상이 이걸 원하면 우리가 프린팅을 할게 네. 라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GMT가 그 옛날 GMT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덩치가 이렇게 커졌는데도 아직도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게 영세할 때도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도 뭐 나름의 뭐 마케팅 효과도 있을 수 있고 P500이 큰 적이 없어요. 메리트가 사람들은 이제 P500이 이게 언제쯤 나올 거냐를 가늠하는 수단 정도로만 쓰고 보통 리테일에서 사 리테일 훨씬 쌉니다. 역시 비슷해요. 베스트가 4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도 저 워게임 카테고리인가요? 워게임 카테고리에 들어있지는 않는데요. 타입은 아직 카테고리는 못 정한 것 같고요. 역시 이코노믹 폴리티컬인 거 보니까 뭐 당연히 영향력 게임일 것 같고요. 다이스 롤링이 있었고 핸드 매니지먼트가 있고 시뮬레이션이 있는 게임이고요. 앞에 마이마르 공학은 못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건 아마 올해 찍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역시 웨이트가 3.0인 걸 보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쉬울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금 걸리는 게 있으면 디자이너가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군나르인 걸 보니까 홀룸 뭐 스웨덴 쪽 이거는 북유럽 이름 쪽이네요. 네. 문제는 이분의 작품이 없습니다. Nope. 이거 천혜작인가요? 네. 걱정이 됩니다. 요 메럭스 엠페러는 2023년도 나온다고 하니까 병영 황제 네, 넘어가고요. 호스레스 캐리지 말이 없는 마차 공포인가요? 여러분 이건 회사가 공포입니다. 스플로터의 신작 네, 스플로터 슈펠렌 네, 신작이고요. 아직 룰북 공개 안 됐는데 완판 됐고요. 이 작가가는 그 저기 소유주 아닌가요 혹시? 그렇죠. 또 둘이 만들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는 푸드체인을 만들었던 작가진이고요. 네. 오래간만에 신작을 내는 겁니다, 진짜. 아, 그러네요. 예. 원래 이 회사가 많이 다작을 하는 회사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두 가지로 유명하죠. 한번 내면 게임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게임을 내는 걸로 유명하고 네. 두 번째 유명한 게 뭐죠? 비싼 걸로. 그렇죠. 비싼 걸로 유명해요. 사실 게임성 보장은 좀 만들어진 것 같아. 비싸다 그래요? 보니까 게임성이라도 줘야지라는 사람들 자기 최면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 내가 이 돈 내고 샀는데 재미없다고 얘기할 순 없다. 야, 재밌는데 내가 그걸 아직 못 깨달은 것 뿐이야. 굉장히 불편한 인터페이스. 그렇죠. 아, 전 예전에 그 로젠보츠하고 엔티코티를 할 때 네. 뭐 이런 예, 구성물들이 너무 작아. 조그만 기물에다 또 올려 내려 그리고 펜으로 그려. 근데 그게 가격이 너무 비싸. 네. 저는 그때 좀 충격을 받았죠. 너무 잘 팔려서 구하기 힘들더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세계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회사인데 신작을 냈습니다. 네. 올해 나온다고 하고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올해 3에서 5인용이고요 시간이 180분 240이니까 역시 만만치 않은 웨이트의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게임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초창기에 자동차를 만든 회사를 배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겠네요. 네, 처음에 나왔던 자동차들 처음에는 마차 형태를 띄고 있는데 그 앞에 말이 안 끌고 다니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배경도 고무티티하고 그래서 혹시 공포인가? 호러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어떤 이게 이제 디자인들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기에 이제 이런 디자인이 될까? 이거 사줘야 근데, 되나? 아, 거만이님은 네. 레트로하면 또 끌리잖아요. 웬만큼 레트로해야지. 아 이렇게 한대 안 끌리는데 오히려? 사세요. 근데 이거 프리오더밖에 지금 먼저 안 나갈 거고 예. 그거 다 근데 프리오더를 리테일에서 좀 사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 리테일이 푸는 거 빼고는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요즘은 슈폴로터가 소량을 네. 찍고 금방 또 재판을 찍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또 재판을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일 많이 가져가는 데가 캡스톤. 아 캡스톤. 근데 지금 퍼블리셔 안 찍힌 걸 보니까 이거 안 가져갔어요. 하여튼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지금. 이 게임에 대해서는 제목만 들었을 때는 무조건 사야지 싶었거든요. 네. 근데 박스 디자인을 보니까 약간 물음표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중에 푸드체인하고 그레이트 짐바브웨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바래도 비슷하게만 해주면 헤게모니 리드 유어 크레스트 빅토리 당신의 계급을 승리로 이끄세요. 이거 기대하고 있고요. 한글판 나올 걸로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네.
도미넌트 스피시즈 마린. 오, 도미넌트 스피시즈의 확장인가요? 아니요, 스탠드얼론이에요. 아, 그럼 스핀오프로 나온 거군요. 네, 아 이거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저 보이시죠? 거를? 네, 뉴 아마존 몇 얼마라고요? 와, 100불 육박하네요. 빵. 아, 이거 샀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왜 뺐지? 이게 지금 거의 12만 원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환율도 올라갔어요 지금. 이거 왜 안 샀을까? 한글판 나오겠죠. 도미넌트 스피시즈 한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주세요. 네. 다음 더 퀸스 딜레마. 요거에 대해서는 조만간 우리가 네.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전 킹스...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래? 킹스 딜레마의 후속작이죠? 그렇죠. 근데 프리퀼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일단 뭐 작품상으로 후속작이라는 건데 네. 역사는 앞전 역사일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변화를 줬다고 들었거든요. 네. 인원수를 좀 줄이고 그래서 아직은 만드는 중이라 쉽게 얘기할 수 없지만 워낙 킹스 딜레마가 저에게 괜찮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해주신 바로는 킹스 딜레마의 그 레거시적 요소를 조금 약화시켜서 다회차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에 대해서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걸 물다 거기 답변 안 하고 하나 더 사 뭐 이렇게 아니 다른 면에 집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뮤얼트랩이라는 건데 딱 들어도 곰더 치면 우리 그렇죠. 예. 소비에트 아프가니스탄 워 있고 이것도 카드 드리븐 워 게임이에요. 네. 이거는 많은 분들이 하실 만한 게임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유럽인 튜모웰이라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뒤에 뭐가 붙었죠? 2가 붙었죠? 1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이건 워 게임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작은 유럽인 튜모웰 프렐루드 투 더 그레이트 워라는 게임이었고요. 요게 원작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워게임기에서는 많이 소개가 됐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황투하고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워게임이라 보긴 좀 어렵고요. 유학력 게임이라고 봐야 되는데 꽤 잘 만든 게임이고요. 1차 대전에 모두가 설마 전쟁이 나겠어 라는 와중에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 치킨 게임에 실패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이거. 약간 아쉬운 부분, 너무 옵션 룰들이 많다 라는 부분들에서 뭘 적용하는지에서 게임의 격차가 커진다 라는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게임은 요거에 좀 많이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컴패스 게임에서 나오고 있고요. 컴패스 게임이 나오는 게임이 망작 아니면 명작 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거 되게 퀄리티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이번 게임은 잘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비스트 비대칭 게임이고 이것도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신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보드라이프에서 후액을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거 약간의 히든 무브먼트가 있는 사냥 헌터하고 비스트 간의 게임을 서로 간의 관계를 그린 게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역시 이것도 애들이랑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왜냐하면 60에서 120분 정도고 웨이트가 2.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한글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알기에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 사는 걸로 약간의 뭐죠? 그 서로 간에 추적하는 게임 그 뭐 화이트홀이라든지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나는 생각나는 게 스코틀랜드 야드 퓨리 오브 드라큘라네요. 퓨리 오브 드라큘라 내가 더 간 건가? 아니 퓨리 오브 드라큘라가 더 먼저인가? 그렇죠. 퓨리 오브 드라큘라가 더 옛날 게임이에요. 그게 재판돼서 그렇지 그래서 퓨리 오브 드라큘라 같은 스타일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퓨리 오브 드라큘라를 모르신다 그러면 스코틀랜드 야드. 스코틀랜드 야드. 다만 이제 다른 점이 있으면 스코틀랜드 야드 잡히면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퓨리 오브 드라큘라는 드라큘라를 만나면 싸웁니다. 네. 드라큘라가 반항을 해요. 예. 비스트도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비스트가 순순히 잡힐 리가 없죠. 그랬으면 이름이 비스트가 아니었겠죠. 자, 데프콘 1이라는 게임인데요. 야, 이 거마님 취향 나오네 전부. 데프콘 좋아합니다. 오, 근데 데프콘 1이군요. 이건 킥스타터 하는 중이었을 거예요. 끝났으나? 전 못 들어갔어요. 기본적인 배경은 그 냉전 간의 뉴클리어 워로 가는 것을 막은 또는 뉴클리어 워 단계를 발전시키는 뭐 그런 게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자, 요 부분을 보실까요? 5인 게임이네요. 요새 5인 게임인데 2인 게임하고 5인 게임하고 게임의 내용이 달라요. 2인 게임은요 프론털 쇼 게임이고요. 3인 게임은요 데스 서클 게임이고요. 4인 게임은요 세미 협력 게임이고요. 5인 게임은 비밀 목표를 가진 게임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게? 그래서 상당히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평점이 너무 높아. 물론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니셜 평점이긴 한데 하, 이거 재밌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내주세요. I guess this is it. 이거 카드가요 이 게임인가? 싶은 게임이에요. 네? Two player game about saying goodbye. 작별에 관한?
아니요. Nope. Saying goodbye. 작별 인사를. 그렇죠. 작별 인사에 관한. 작별 인사에 관한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카드도 몇 장 안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기본적인 테마는 이래요. 이제 오랫동안 굉장한 시기를 보냈던 두 명이 헤어질 시간이 됐어. 근데 이제 적절한 인사말을 해야 돼. 우리의 그간의 관계를 잘 응축된 적절한 인사말을 하되 우리는 알고 있지. 우리가 못한 말이 더 많을 거라는 거를. 아 근데 이 설정이 너무 좋아. 많은 히스토리를 갖고 그 순간에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어떻게 하고 헤어질 것이냐에 대한 롤플레잉 게임이라. 이게 근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 프리오 사이트를 볼게요. 이거 들어가도 되나? 홍보가 아닌데. 킥스타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7 아워 남았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때 이미 끝. 어. 아 고민돼 이거.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뭐 대단한 게임도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뭐 많이 들어있질 않아요. 18장의 롤플레잉 카드. 로브레터가 딱 떠오르네요. 네. How to play. 8장 갖고 서로 간에 이제 관계를 정하고 우리가 왜 헤어짐을 인사를 해야 되느냐. 뭐 꿈을 쫓아가는 거냐. 운명 때문이냐. 죽음 때문이냐. 우리의 관계는 무엇이냐. 다음에 어디서 인사를 하느냐. 이런 걸 정하고 요 카드에 맞게 적절한 인사말. 우리가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랬었지. 야... 이제는 헤어져야 돼. 이렇게 독특한, 하는. 독특한 게임이네요. 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면 되지. 7시간 남았다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싸. 이거 아니야. 10불이에요. 배송비가 19불인데. 이거 어떡할 거야? 공동구매 하자는 거야? 할까? 대여섯 카피 해놓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 사겠지 뭐. 물론 이거 재밌게 할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가지고 싶어. 나 내 거 하나 할 테니까 같이 가요. 한번 끝나고 얘기해. 자, 다 끝나가고 있고요. 아이런 포레스트, 강철의 숲이네요. 느낌이 전쟁 게임이네. 아이, 그렇게 맨날 제가 맨날 그런 것만 더 넥스트 레벨 플리킹 게임. 플리킹 게임? 넥스트 레벨. 차원이 다르다는 거지. 아, 이것도 한 10년 전쯤 브레이크스루 한 거 아니야? 자, 기다려봐요. 비웃기 너무 일러. 자, 이거 만든 분이 뭐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작가? 네. 작가 한번 봅시다. 네. 전설적인 게임 만들었죠. 브라이언 고메즈? 모르겠는데요? 이거 모르신다고요? 네. 아, 브라이언 고메즈 전설적인 게임 있죠. 여러분 모르십니까? 뭐죠? 아이스쿨? 아이스쿨 모르세요? 몰라요. 우리 방송하면 안 돼. 아이스쿨도 모르면 안 되지. 보세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돌아다니던 펭귄? 펭귄이 로봇으로 돌아옵니다. 이 펭귄이 로봇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거 뭐지? 이거 모르세요? 이거 펭귄 한 바퀴 쭉 돌아가고 원점을 돌아오는 이 게임? 깨말못이라서 뭐 할 말이 없네. 이거 튕겨갖고 이거 무게중심이 밑에 있어갖고 이게 스핀이 걸리는 2016년작이네. 자 어쨌든 이 귀여웠던 펭귄이 로봇으로 돌아옵니다. 아 로봇으로 돌아옵니다. 넥스트 레벨 튕길 거예요. 로봇이에요. 여러분 편견을 버리고 보세요. 로봇입니다. 요 밑에 무게추가 달려있어서 이게 스핀을 어디에 주냐에 따라서 이게 이 통과하는 스핀이 달라져요. 아... 커브가 걸립니다.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킥스타터 중인데 전 안 들어갔어요. 뭐야. 아니 너무 약 파는 거 티가 나잖아. 아니 나 킥스타터 들어갈까 그럼? 21일 남았네. 충분해. 네. 충분하고요. 이거 얼마나 하지 가격이? 저렴하네. 저렴하진 않네요. 85불? 저렴하진 않네요. 여러분 85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드온이 있네. 사요. 그거 뭐. 근데 제가 이거 안 사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싸서? 아니요. 내년 5월에 나온대. 그 다음에 Downfall of the Third League. 이거는 제3제국의 몰락인데 이건 나중에 워게임 그 좋아하시는 도이치 제3제국 네,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나중에 이건 설명할 좀 복잡한 게임이라. 아까 그 와이마르 하고 괴를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건 워게임이에요. 진정 워게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고요. 네. 다음에 마블 다이스론이라는 게임인데 아 이것도 주사위 왕자? 네. 주사위 왕자라는 게임이 있는데 마블 입혔거든요. 마블 입히면 평점이 8.2점입니다. IP가 이렇게 중요해요. 저도 이거 마블 아니었으면 안 사요. 마블이래잖아. 왜냐하면 이거 애들이랑 할 거거든. 아니 본인이 IP를 씌운 게임에 대한 회의가 있다. 그러니까 IP 씌운 게임이 오래가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거 1년만 할 거거든. 오,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주사위 굴려서 하는 거야. 애들이랑 하기 제일 좋은 게임이 주사위예요. 직관적이고요. 애들도 금방이에요. 그리고 마블은 애들도 잘 알고 있어서 스토리는 잘 몰라도 이거 제가 알기에 대전 게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전 게임은 되게 직관적이라 추천하는 바예요. 대전에서만 할 수 있나요? 아니 서울에서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나 받아줬어요. 자 바이오스 메소파우나. 아 이거 메가파우나의 맞아요, 약간 맞아요. 간략화 맞습니다. 버전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나오면 요거 좀 제가 메가파우나를 못 해본 게 좀 아쉽거든요.
번역하다 끝났는데 제 주변 지인이 거의 한글을 마쳤어요. 그래요? 네. 그럼 끝나면 해보죠. 그럽시다. 네. 근데 메소파우나는 그거보다는 거의 하고 똑같은 룰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똑같은 룰이고. 저도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설명 소개를 봤는데 메가파우나가 너무 길고 힘든 사람들에게 네. 이게 권장할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스 메가파우나에서 많이 내려왔죠. 이제 곤충들의 얘기인 걸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곤충 이런 아? 곤충은 없었을 텐데. 이건 뭐야? 전갈이야? 이런 게 있었나? 어쨌든 이 바이오스 시리즈는 한 번은 해보고 넘어가. 되는데 네, 바이오스 3부작이 있죠. 이런 식으로 되네요. 이렇게 아, 뭔가 이제 만들어가는 아유 해보고 싶다. 아 이거 딱 끌리네요. 그쵸? 빨리 한글화 됐으면 좋겠네요. 요거 갖고 싶네요. 요거 나오면 한번 사겠습니다. 제가 번역은 딴 분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요게 마지막입니다. 아저씨 나왔죠? 오, 우리 대머리 아저씨 나왔죠? 이거 나오면 끝났죠. 블라디미르 프렐류드 레볼루션 혁명의 전주곡 뭐 그런 내용이네요. 혁명의 서곡. 네. 그리고 러시아의 그 무정부로 가는 과정 뭐 하향성 뭐 그런 건데 볼셰비키 혁명을 그리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 보면 역시 카드 리븐 게임이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실은 요게 문제가 아니고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이게 프렐류드 투 이것 때문에 그래. 이 게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렐류드 투 리벨리오 반역의 서곡. 이 게임이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대단히 잘 만든 2인용 영향력 게임이에요. 이런 식의 캐나다를 배경으로 해서 캐나다의 주를 갖고 당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벌어지는 2인용 게임이라 그러지 못해 영향력 게임이거든요. 사람들만 나오네요. 화면이 안 나오네. 이런 식의 카드를 이용해서요. 이 카드를 활용해서 4AP, RC, RC 같은 경우는 주사위를 굴리는 거거든요. 해당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거에 대한 효과를 받는 거고 그래서 이 주사위를 무엇을 굴릴 것인가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한번 후기를 쓸까 아니면 사람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나온 소식이 뭐냐면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테마만 러시아 혁명으로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이게 다 좋은데 딱 하나 단점이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테마. 로열 캐나다가 뭔지 아세요? 그 캐나다 남쪽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이 당시에 캐나다의 내전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아. 영국에 충성하는 파하고 독립하자는 쪽하고 그런 박진감 넘치는 뭐라고 돼 있는데 이거 소개에 나와 있어요. But most Quebecers today know little about 현재 대부분의 퀘베커도 잘 모르는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 리가 없죠. 전혀 이게 어필되는 테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오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볼셰비키 혁명을 테마로 네. 볼셰비키 혁명은 딱 와닿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붉은 깃발 붉은 깃발을 내는 마음이 차분해지죠. 이거는 진짜 추천드릴게요. 아 근데 해보지도 않고 추천하면 되나? 물론 디자이너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다른 디자이너긴 한데 거의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져왔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밸런스만 잡아냈으면 꽤 재밌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렐류드 투 레볼루션은 올해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그 명작과 망작 둘밖에 없다는 콤파스 게임이네요. 그렇죠. 명작이 나와주길 몰라. 둘 중에 하나 나오겠지 뭐. 둘 중에 하나 명작이겠지 설마.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마지막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슬피인가 이거를 저 들어갈까 진짜 많이 사실 들어갔다 나중에 뺐는데 왜 뺐냐면 이 재미없을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애들이랑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갖고 앞에 나온 것 가운데 애들이랑 할 수 없는 게임 꽤 많지 않았나요? 아니 이거는 사면 애들이랑 해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아 나눔 3이랑은 못하거든요. 왜냐면 3인 이상 넘어가면 문제가 많대. 여러 가지로 어떤 게임인지 봅시다. 내가 알지를 못하는 게임이라 이게 레거시 게임이라고 봐야겠죠. 기웨이트는 3.14네요 예, 같은 게임을 반복해 가면서 어떤 모험을 벌이는 그런 형식의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약간 게임하기 어려워진다 해서 베스트가 2이에요. 이거 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수준이면 큰아들이랑은 문제없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되게 길고 긴 여정을 떠나야 되는 게임인데 이 긴 여정을 플레잉 타임 뭐 5탄가요? 1200분이네요? 레거시라니까요. 근데 이제 이 긴 플레이를 첫째랑만 하기에는 좀 그렇다. 아... 우리 둘째가 너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서 둘째가 좀 더 클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게임을 묵혀둬야 장맛이지. 근데 어차피 이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많은 분이 들어갔으면 아마 취향에 안 맞는 분도 있지 않겠는가? 줍줍 기회. 싸게 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 사겠다. 다음에 투맨 위본즈도
똑같은 이유로 안 들어갔어요. 사고 싶었는데 이게 뭔가요? 뼈가 너무 많아요? 네, 사실은 주사위가 너무 많다가 원작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임인데. 아, 주사위가? 네, Too Many Dice. 이거 근데 되게 재밌다고 그랬어요. 성공적으로 맞췄고 요즘 약간 잡음이 있긴 한데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온 지도 꽤 됐어요. 2017년작이니까 던전 크롤링 게임으로 알고 있고요. 협력 또는 솔로 모드로 할 수 있는 거고 재밌는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하다가 웨이트가 좀 높아요. 3.85. 요거면 아이들이랑 같이 하기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건 베스트가 3이네요. 그렇긴 한데 이 3.85가 걸렸어요. 웨이트 고민을 좀 하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고민하다가 놓쳤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간을 언제 들어가도 되겠지 들어가도 되겠지 하다가 놓친 스타일인데 언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나면 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은 제 위시리스트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대부분 여러분은 처음 들어보시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카드 드리븐, 그리고 영향력, 그 다음에 폴리티컬이나 법정물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아이들이랑 즐길 수 있는 3인 정도의 가벼운 게임,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올해 기대작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맞는 포지션이 있으면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같이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한글화가 안 되더라도 저는 이제 사게 되면 한글 룰북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같이 샀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시리스트가 올해 현재 기준의 위시리스트이지 올해 넣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보니까 꽤 오래전부터 대기해놨던 위시리스트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들쭉날쭉한 취향을 파악하기 힘든 그런 걸 보긴 했는데. 일관성 없나요? 완전 일관성 있는데.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일단 비싼 거 위주. 아닌데 너무 싸서 들어간 것도 있던데. 아, 그거 살까 진짜? 자, 지난번 2002년도 과거 여행이어서 미래 이분의 소장 리스트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잠깐 알아봤고요. 오늘은 제가 좀 아는 게임 별로 없어서 좀 게임 좀 하세요. 이걸 어떻게 해? 인터넷 좀 빨리 개통하세요. 외부 소식도 듣고 그러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멘트를 안 했더라고. 아, 뭐요? 구독. 아, 나 그거 안 해. 하지 마, 보지 마. 안 봐도 돼요. 좋아요. 아, 안 좋아해도 돼. 싫어요만 하지 마. 우리 아들이 싫어요는 안 된대. 응, 그건 하지 마.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거만이님 소식을 전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왜 이렇게 떠드는지 모르겠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